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영상들은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해본 내용들은 어텀립스의 코드 진행을 이용해서 코드 톤 연습, 그리고 코드 잡는 연습, 그리고 코드 톤과 스케일로 솔로를 하는 연습, 이렇게 흘러왔었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도미넌트 세븐 코드를 해결하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텀립스 코드 진행에서 연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겁니다. 뭔가 기타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자, 도미넌트 세븐 코드를 해결하기.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25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 251은 1도가 메이저냐 아니면은 마이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들 메이저 251 그리고 마이너 25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C 메이저 키 그리고 그것의 나란한 조인 A 마이너 키,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저 251이라고 불리우는 1도가 메이저 코드인 상황, 즉 D-7, G7, C-7 이 상황을 보면 간단하죠? 모두 C키, C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안에 있는 코드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 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드들은 서브도미넌트가 도미넌트로 진행한 후 토닉으로 해결되는 케이던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진행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봤듯이 C 메이저 스케일을 각각 코드의 코드 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줬을 때 모드가 되면서 D 도리안 모드, G 믹솔리디안 모드, C 아이오니안 모드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코드가 바뀔 때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한 스케일로 막 풀이면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코드의 코드 톤, 각각의 코드 톤을 잘 연주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 메이저 251는 한 키, 같은 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 251이라고 불리는 1도가 마이너인 상황, 이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A 마이너 키에 이렇게 되죠. 즉 5도 코드가 도미넌트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한 진행이 되질 않죠. 그래서 5도 마이너 7, E 마이너 7을 도미넌트 코드로 바꿔줬더니 이 E 마이너 7의 단삼도음이 장삼도음 이렇게 바뀌면서 솔샵 음이죠. G샵은 자, A 마이너 스케일에서 G음이 G샵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렇게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A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됐죠. 즉 A 하모닉 마이너의 다섯 번째 코드인 E7 코드를 빌려온 형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즉 화성 단음계가 생겨난 거긴 한데 이해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게 더 쉽죠. 자, 다시 얘기해 보면
마이너 코드로 진행하는 도미넌트 세븐 코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성 단음계 다섯 번째 코드를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 251에서 5도 세븐일 때 코드 톤음을 쳐주게 된다면 스케일이 바뀌게 된다. 뭘로? 1도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로. 이겁니다. 간단하죠? 원래 이렇게 마이너로 진행하는 도미넌트 세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복잡한 과정이 생겨난 건데, 이렇게 코드에 맞게 코드 톤을 쳐준다 라고만 생각을 해도 자동으로 스케일이 바뀌게 되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연주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 볼까요? 마이너 세븐으로 진행하는 5도 세븐에서 1도 하모닉 마이너를 쓰게 된다고 했죠? 즉, A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E 세븐의 코드 톤을 기준으로 하고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드처럼 된 거죠? 이것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믹솔리디안 플랫나인 플랫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지안 메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프리지안 도미넌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질은 E7 코드의 텐션이 플랫나인, 11, 플랫설틴을 가지고 있다. 이거입니다.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개구장이 내 동생도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죠. 자, 그런데 이런 텐션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얼터드라든지 아니면 하폴 디미니시드.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인데요.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텐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들을 이용을 해서 5도 7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 5도 7에서 또 쓸 수 있는 스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본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텀 립스의 코드 진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로 진행하는 5도 7 코드가 두 개가 나와요. E-7으로 진행을 하는 B7이 나오고요. A-7으로 진행을 하는 E7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본 내용들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은 B7에서는 하모닉 마이너를 쓰면 되고, E7에서는 A 하모닉 마이너를 쓰면 되죠. 물론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의 다이아토닉에서 나오는 두 번째 코드도 마이너 7 플랫 5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드로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 역시 로크리안 내추럴 6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로크리안에서 6도가 반음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로크리안 샵 6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걸 심지어 로크리안 내추럴 13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F샵 마이너 7 플랫 5와 B7, 이 두 개의 코드를 E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각각 코드의 코드 톤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각각 코드의 코드 톤을 연주를 할 수도 있고, E 마이너 스케일을 연주하면서 각각 코드의 코드 톤도 짚어줄 수 있으며, 오늘 이야기해 본 대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도 연주를 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즐겁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분량 조절 실패로 후반부에 나오는 그 반응계로 떨어지는 진행,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어 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겠습니다. 오늘 다뤄본 이야기들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의 지난 영상인 블루스 특집 그리고 모드 특집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봤던 내용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 도미넌트 세븐과 조금은 더 친숙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지만 우리가 훌륭한 기타 전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갈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